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임순재 대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화이자에서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증 위험을 89%나 줄인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에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에 따른 수혜주도 있을 것이고 피해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 화이자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 뭐 머크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보다 이 화이자의 효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화이자 자체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좀 검증 과정을 좀 거치긴 해야 되지만 일단 뭐 화이자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위중증 입원이나 사망 확률을 이제 89%를 감소시킨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경증 중증 환자 1,21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네. 3일 이내에 복용한 환자 중에서 입원 환자 비율은 0.8%, 그다음에 5일 이내 복용자 중 입원 환자 비율은 1%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효과가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두 번 해서 뭐 한 번 먹을 때 세 알씩 5일 동안 먹는 그런 복용이 필요한 겁니다. 네. 머크사에서 만든 것도 3일, 머크사는 하루에 세 번, 5일 동안 이제 복용하는 건데요. 뭐 그거와 비슷한 뭐 복용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머크사가 치료제가 8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화이자도 80만 원 선 근처가 아닐까라고 지금 뭐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머크사의 이제 몰루피라비르,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몰루피라비르. 네, 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한 50%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이자의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89%. 어떻게 보면 좀 더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 주말에 영국에서 이제 머크의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이제 긴급 사용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그 FDA에서 아마 그 긴급 사용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달 내에 FDA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내에 긴급 사용 허가를 취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FDA에서 아마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질병청 같은 경우도 뭐 바로 국내 처방을 허용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까지 40만 명분에 해당되는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내에 계약이 전부 다 완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작년부터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던 이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어쨌든 코로나가 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진단키트주들이 이렇게 진단을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진단키트주들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노력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갔는데 이제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제는 네. 치료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오늘 시장에서 그게 그렇죠. 양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다 그거 네.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백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하던 이제 바이오 회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백신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필요는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화이자의 이제 CEO도 얘기했듯이 백신은 뭐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치료제는 백신의 보조적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치료제가 지금 뭐 상당한 효과가 나온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향후에 이보다 더 치료 효과 좋지 않으면 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조금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는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위드 코로나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럴까요? 특히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행이나 항공, 그다음에 뭐 면세점 그다음에 뭐 쇼핑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네,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유는 뭐 과거에 신종플루 때 그 얘기 나왔었죠. 타미프루가 뭐
그 확실한 이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확산 없이 뭐 바로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 전반적인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얘기 나오는 게 내년 1월 달서부터는 뭐 일단 코로나는 어느 정도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 쪽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